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따라 은행들이 상품 판매에 실질적 중단을 검토하고 있어 대출 상품에 소비자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욱 줄어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이달 말 50년 만기 채움 고정금리 모기지론의 판매를 중단하며 BNK경남은행도 28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전체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규모도 커지지만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상환기간은 7년 정도이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차주에 따라 만기가 긴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농협은행 등도 사실상 금융당국 눈치를 봐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은행들도 상황을 보다가 나이를 제한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SH 수협은행은 8월 말부터 만 34세 이하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추가하고 DGB 대구은행은 조만간 나이 관련 가입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출 상품 이용에 제약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13곳 은행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대출 상품 이용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 곳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6곳뿐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나이 제한이 생기는 등 이유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막차를 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